자, 이번에는 미스테리한 바다 물고기를 만나볼 건데요. 네. 일단 남해에서는 물메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동해에서는 곰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름은 물메기지만 오히려 우럭과 비슷한 그런 물고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못생겨서 잡자마자 그냥 갖다 버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겨울이 되면 맛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먹는 물고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과거에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지만 이제는 겨울이면 먼저 찾는다는 음식, 물메기인데요. 맛따라 길따라 추울수록 그 맛의 진가를 발휘하는 물메기를 맛보러 떠나봅니다. 추운 겨울에 더 바쁜 시장이죠.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은 최원준 시인입니다. 예, 저는 지금 자갈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자갈치 시장은요, 아주 활기찹니다. 이맘쯤 아주 맛있어지는 그런 겨울 식재료 어족들이 모두 함께 이 자갈치 시장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예, 특히 이맘철 12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아주 맛있으면서도 지금 귀한 대접을 받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으면은 물에 다시 버렸다 해서 물텀벅이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 생선입니다. 못생긴 생김새를 이유로 잡아도 바다에 다시 버렸을 정도라는 오늘의 식재료는 물메기입니다. 명태와 대구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요즘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다양하게 즐겨 먹는데요. 맛과 영양도 뛰어나죠. 못난이 물고기 물메기의 어생 역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예, 곰치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 인근에는 이거를 물메기라고 합니다. 물메기. 예, 이 물메기는요,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좀 귀엽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껍질이 아주 더들더들합니다. 무들두들하고 생긴 것도 이리 볼품없이 생겼다고 예전에는 이게 아주 하찮은 생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말렸다가 이걸 두고두고 국을 끓여 먹곤 했는 그런 식재료인데 지금은 이게 대구보다 더 귀한 신분 상승을 한 생선이기도 하죠. 이거를 주로 탕으로 아주 먹으면은 이 극강의 이 시원함을 자랑하는 술국 같은 해장국 같은 그런 음식일 수가 있는데요. 맑은 국으로 끓여 먹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걸 가지고 회로도 먹는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둘러 맛봐야죠. 겨울바다의 진미 물메기를 탕과 회, 무침으로 맛보기 위해 먼저 손질을 합니다. 껍데기를 벗긴 후 내장을 제거하고 두툼한 살코기 부위를 숭덩숭덩 썰어주는데요. 맛있는 음식의 비법은 식재료에 있다죠. 시원한 무와 콩나물을 넣은 기본 육수만 넣고 푹 끓여줍니다. 그리곤 회를 준비하는데요. 다른 생선에 비해 부드럽다는 물메기를 회로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꼬들꼬들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막걸리로 씻어주고 새빨간 양념장을 입혀 회무침까지 만들어내면 물메기 한상이 완성됩니다. 물메기는 당이 최고입니다. 일단 당 국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이 물메기 당은요, 시원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아주 담백하면서도 아주 깊은 그런 시원함 때문에 이 술 먹은 분들 이제 다음에 해장으로는 이 최고의 반열이고요. 와. 아, 시원합니다. 물메기는 살이 아주 담백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무와 콩나물 정도만 넣고 끓여놓으면 아주 극강의 시원함을 빠질 수 있는 음식인데요. 물메기 탕도 지역마다 다 다르게 끓여냅니다.
부산 민감 지역에서는 주로 이렇게 맑은 생선국으로 끓여내는데요. 통영에서는 모자반 듬뿍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해산물에 대한 향을 더 돋구게 할 수도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거를 곰치국 그리고 또 물곰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아주 오래된 묵은지 이 김치에 신김치에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물맥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시원하면서도 또 이 김치에 그는 그 개운한 그런 맛이 포함이 되는 그런 또 음식이죠. 지금 한번 요 보시면은 이 살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거의 흐물흐물하다 할 정도로 이 살이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워서 주로 젓가락으로 찍기에 참 힘듭니다. 약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주로 물맥이나 이 살을 수저로 떠먹습니다. 수저로 떠먹어야 뭉텅뭉텅 먹을 수가 있겠죠. 입에 넣자마자 사라집니다. 씹을 새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면은 살과 살 사이, 살과 뼈 사이에 이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점액질이 이게 아주 사람, 인간의 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영양소인데 쪽쪽 빨아먹으면은 또 그것도 아주 이 재미난 맛이 되겠죠. 물메기는 살점을 크고 두껍게 썰어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데요. 초장에 콕 찍어 먹는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너무 궁금한데요. 살이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부드러운 거는 찰떡 씹는 느낌. 그리고 우선 아주 살이 답니다. 그렇다면 매콤달콤한 양념장 옷을 입힌 회무침의 맛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생선에는 식감으로 먹는다고 하죠. 아주 쫄깃쫄깃한 맛에 먹는데 그런 식감으로 먹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물메기회가 조금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좀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무침입니다. 이 해무침은 야채를 함께 여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식감을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아, 식감을 즐기고 싶다면 회무침을, 부드러움과 들큰한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회를, 시원함을 즐기고 싶다면 맑은 탕을 먹으면 되겠네요. 입맛대로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한상이었습니다. 못난이라 잡는 즉시 버렸다고 물 탐방. 한 잔 술에 속 다스린다고 술 탐방. 국으로 탕으로 찜으로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고 맛 탐방.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물미탕을 먹는데 뭐 별로 시원치 않다. 별론데 하면은 그 앞에서 같이 먹던 지인이 그럽니다. 자네 어제 술 덜 마셨구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점점 더 시원해지는 국이 바로 이 물메기탕입니다. 한 마리로 모든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 마리 사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이 겨울에 참 좋겠습니다. 못난이라 잡는 즉시 버렸다고 물텀벙. 한 잔 속에 속 다스린다고 술 텀벙. 국으로, 탕으로, 찜으로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고 맛 텀벙. 추울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는 오늘의 음식은 물메기였습니다.